이번에 했던 세 가지 문장의 종류를 세 가지 문장, 세 가지 방법으로 문장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섞어서 그 선수들은 어디로 그 공을 찹니까? 바로 할래요? 차근차근 할래요? 차근차근. 그럼 누가 다부터 만들어 봅시다. 그 선수들은 찬다. 그렇죠. 그 선수들이 찬다. They player, the players. The players. Kick. 그렇지.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고, 뭐 들어있다? 뭐가 들어있다? 두죠. 왜냐하면 the players 안만 길어봤자 네. day니까 day kick하고 똑같은 규칙. 그럼 첫 번째 단계, 그 선수들이 차니? 그렇지. 길을 잘 잡았죠. Do the players kick? 문장 완성. Where 그렇지. 야, 이제 진효가 이해는 잘하고 있어. 익숙하게 하기만 하면 돼. day라고 하지 않고 the를 해야 되는 자리에. 그건 익숙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규칙은 알고 있단 말이야.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이죠.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여기에 대한 대답이, 그들은 얘는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쓰고요. 그것을 to the other 골로 찬다. 상대편 골대로 찬다라는 대답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상대 to the other 골로 찬다라는 대답이 뭐였더라? 그들은 그것을 상대편 골대로 찬다. to the other 골로 찬다라는 대답이었어. 그들은 찬다. 그렇지.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것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찬다. 데이키. 그렇지. 누가 다 만들었고요? 데이킥. 오케이. 그다음 무엇을, 그들이 찬다 했으니까 무엇을 차는지 얘기해야지.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잖아. 데이킥 겟. 상대편 골대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죠? To the other. 아이고. To the other goal. They kick it to the other goal. Yes.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They kick it to the other goal. 그러니까 to the other goal 이런 것들은 진효가 to the other goal이 빨리빨리 듣고 따라하지 못하는 건 익숙하게 하기를 그동안 말 소리 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영어를. 오케이. 그러면 훨씬 쉬워져요. 나는 우유를 좀살 거야 라는 표현. 난 some milk를 살 거야. 그렇죠. I will buy some milk.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양념치고 buy의 뜻이 뭐니까 차다니까 be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양념치 뒤엔 하다시가 없네요. I'll buy some milk. I will buy some milk. Some milk는 약간의 우유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무엇? 우유. 뭐살 건데? 우유 좀살 거야. 이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썸메이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그렇죠. What will you buy? 얘는 you로 자동으로 바뀌니까 Will you buy? 하고 묻는 말 하니까 you will buy를 will you buy 하면 되겠죠. What will you buy? I'll buy some milk. 그런 거 배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의 생일 이거는 넘어가고 일부분이라서. 오케이. 그 다음 아니 그것들은 가볍지 않고 그것들은 무거워. No. They. Aren't, 그렇지, 길잘 잡았고요. They aren't young, 젊은? 어? Thin? 마른? 바짝 마른? 자, 진효가 해야 될게 단어를 자꾸 까먹는다는 거죠. 단어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더 공부하고 시험 치고 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Walk? Weak? 약한? Weak? 약한? weak는 strong의 반대말이고요. 약한이고요. 가벼운이 아니죠. 가벼운은 L로 시작합니다.
10일 한 번 더 해. 오늘 12 했지만. 오케이. 가벼운. 네. 읽어 배웠습니까? 네. No, they aren't light. 그 다음에 그것들은 안녕히 가세요. 그것들은 무겁다. 네. They are. 오케이. 지금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면 꼭 알아야 될 형용사 어떤 시들. 오케이. 그래서 아니요. 그것들은 가볍지 않고 무거워요. 응? No, they aren't. Are not light. They are heavy. No, they are not light. They are heavy. 자, 이런 말은 뭐에 대한 대답이겠어요? 그것들은 가볍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것들은 가볍니?는 뭐예요? Are they? 그렇죠. Are they light? 오케이. 얘는 뭐 되시겠냐? 그 코끼리들은 가볍니? 아니야. 가볍지 않고 무거워. 이 문장 생각납니까? 그래서 그 코끼리들은 가볍니?는 뭐예요? 이 자리에 그걸 바꿔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Are the elephants S 붙였으니까 Are the elephants light? Are they light? No, they aren't light. They are heav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진효가 해야 될 게 딱 드러나고 있죠. 지금 숙제로 해야 될 거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 전번에도 하라고 했어요. 했습니까? 선생님이 전번에도 하라고 했는데 시험 치라고 했죠. 여기에 지금 네가 뭘 모르고 있냐, 뭘 까먹고 있어서 안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거 다시 시험 치고 100점 맞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이 속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단어에 나오는 거, 아, 문장에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알아야지 문장도 말할 수 있는 거야. 영어를 잘하려면 단어도 알아야 되고요. 문장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자, 이것도 일부분이라서 다시 넘어가고요. 오케이. 그는 피자를 만듭니다. 라는 표현은 뭐죠? He makes pizza.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고, 하다시면, 두인지, 더즈인지 따져야 되는데, 두에요, 더즈에요? 어? 잠깐만. 이거 make 오케이. 당연히 he makes pizza죠. 누가 하는 행동이야? he, she, it이 하다시를 갖고 있으면 더즈가 들어간다고. 했어, 안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피자를 만든다? He makes pizza. 피자. 자, 이 문장도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는 피자를 만드니? Does he make pizza? Does he make pizza? 그는 피자를 만들지 않는다. He doesn't make pizza. He doesn't make pizza. 그는 무엇을 만드니? 피자는 무엇이란 질문과 짝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다 이거죠. 어. 그렇지. 똑같잖아 원칙은. 묻는 말 맞는데 좀 what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던져주고 does he make, what does he make, he makes pizza. 이게 하다시 문장 익힐 때 규칙들이었어요. 방금 봤던 것들이. 자, 방금 문장에서는 진효가 he make에서 지적사항 나왔어요. does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나 계속해서, 어, 그것들은 내 책이야. 그렇죠. they are my book도 하지 않고 아주 잘했습니다. 어떤 친구들 they are my book 하는데 They are my books. 잘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 이런 표현은
그렇죠. 비동사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것들은 내 책이 아니다. They aren't my books. 그것들은 내 책들이니? Are they my books? 그렇죠. 그게 비동. 네? 맞아요. Are they my books? 맞아요. 그렇습니까? Okay. They are. Are they? 하면 묻는 문장 되죠. 그런 것들 비동사 할 때 규칙들이었어요. 그다음 계속해서 나는 잠에서 깰 때 배가 고파요. 그렇지. I am hungry. 세 가지 종류 중에 잘 잡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 웨이크업은 깨다야. 누가 뭐뭐 할 때, 누가 뭐뭐 할 때라는 말이 뭔지 내가 가르쳐줬어. 누가 뭐뭐 하다라는 말을 누가 뭐뭐 할 때로 바꿔주는 게 바로 뭐. Because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이고요. When I wake up이 내가 깨어날 때였어. When이 무슨 뜻도 있지만 언제란 뜻도 있지만 누가 뭐뭐 할 때란 뜻도 있다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잠에서 깨어날 때 배가 고파요. I am hungry. I am hungry. When I wake up. 됐습니까? I am hungry. When I wake up. 그러면 when I wake up의 뜻이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어울려요? 그렇죠. 언제랑 짝을 이루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When? When?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라 상대방이 물었더니 I'm hungry when I wake up이라고 그랬어.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 내 배가 고파 이렇게 얘기잖아. 그렇지. 너는 언제 배가 고프니를 만들어 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 다 써볼게. 너는 언제 배고프니 이거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너는 배고프다는 뭐고? You랑 is랑 사용합니까? Okay,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 are, is 중에 뭡니까? 그러면 너는 배고프다. You are hungry. You are hungry. 그럼 너는 배고프니? I'm hungry. Hey, 여기 자동으로 물어볼 때는 I는 you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am도 따라서 are로 바뀔 거고 you are hungry를 묻는 말 바꾸면 are you hungry고 언제 배고픈지 묻고 싶으면 when are you hungry 하면 될 거 아니에요. Okay, 그래서 언제 배고픈지 묻고 답해 봅니다. When are you hungry? 그랬더니 I am hungry. When I wake u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진효가 지적사항 나왔는 게 뭐가 있냐. 일단 he make 하면 안 되는 거. he mak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할 때 라는 말을 만들어줄 때 나는 깬다. I wake up. 내가 깰 때. 됐습니까? 자, 두 문장 스킵했으니까 8 빼기 2 하면 6 되고 6 곱하기 2 해서 12문장을 14분 동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다음번에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도록 연습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시험 치고 점수 나한테 쪽지로 알려, 쪽지나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까? 목표는 100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초등학생이면 다 알아야 되는 거고요. 초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단어들에서 선생님이 뽑아온 거야. 이거 하다시 두 개고요. 이거 어떠시 두 개야.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